저는 뭐 그냥 스시 아니겠습니까? 김밥은 뭐 이런저런 반찬 올려 먹기도 참 좋죠. 구독 좀 해주이소. 쉽게 먹는 문수TV 문선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하이. 자, 오늘은 고봉김밥에서 김밥 3개를 갖고 와봤는데요. 오늘 시킨 거는 돈가스 김밥하고 참치 와사비 김밥 그리고 크림치즈 김밥 이렇게 3개 시켜봤습니다. 그래도 뭐 스시랑 술을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. 근데 김밥이랑도 은근히 괜찮거든요. 약간 스시랑 술 먹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따라란 따라란 딴 쿡짝짝 다루마스. 오늘 뭔가 스시와 사케를 먹는 느낌으로 김밥과 사케를. 자, 그럼 한잔하고 짜자스. 아, 좋다스. 김밥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고, 김밥 가격은 한 줄에 4,000원씩입니다 돈가스 김밥 이런 느낌. 돈가스가 하나 딱 박혀있죠. 아, 맛있습니다. 돈가스 김밥은 그 돈가스가 내는 약간 고소한 맛과 튀김향이 싹 올라오면서, 야, 진짜 잘 어울립니다. 다음은 참치마요인데 와사비 참치마요. 보면 와사비가 조금 말려있습니다. 그 참치마요에 딱 와사비 발라먹는 그런 느낌. 다음은 크림치즈 김밥인데 그냥 무슨 치즈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치즈 같은 게 커다란 게 하나 들었네. 좀 먹어봅시다. 뭐 크림치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커다란 치즈가 하나 들어서 맛있습니다. 치즈 안 나고. 자, 또 한잔하고 짠짠스. 꼬다리스. 꼬다리스에다가 제가 또 따로 준비해놨죠. 생아사비스. 돈가스 김밥에 이렇게 생아사비 딱 올려가지고 얘는 먹으면 스시 아니겠습니까? 아,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뭔가 스시 먹는 그런 기분이 살짝 나요. 와사비 참치마요에도 와사비 더 올려봐. 아. 치즈에도 와사비 올려서. 오, 다 잘 어울려. 자, 또 한 잔 준비하고. 자, 다음은 제 최애 반찬 콩립스. 한 잔 먼저 하고 짜잔스. 김밥에 콩립을 딱 올리가. 아, 맛있습니다. 김밥은 뭐 이런저런 반찬 올려 먹기도 참 좋죠. 자, 참치 김밥에 깍두기. 치즈 김밥 꼭다리에다가 콩잎을 하나 더 싸서. 여기 치즈 김밥은 확실히 괜찮네요. 좀 치즈가 커다랗게 주걱한 치즈가 들어있어가지고 치즈 맛도 많이 나고 괜찮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3단 김밥. 여기 밑에 치즈 김밥 깔고 와사비 깔고 치마요 김밥 깔고 콩만 깔고 그 다음 돈가스 김밥 딱 깔아. 자, 3단 김밥 딱 만들어 놓고 막장하겠습니다. 자, 막장 가시죠. 짠짠스. 아, 좋다스. 자, 3단 김밥. 아,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. 소리야? 자, 오늘 고봉김밥에서 김밥 3종 시켜서 먹어봤는데요. 그 약간 초밥, 스시랑 같이 술 먹는 느낌을 저렴하고 배부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김밥이랑 뭐 사케나 소주도 좋고 한번 드셔보시면 의외로 괜찮다는 점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괜찮았으면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끝!